사신 투구 상이 이 셋은 별로인가요? 좋습니다. 사신 투구도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핵개수 투구 망령기사 구할 수 있으면 사신 안 가도. 그건 먼 미래 얘기잖아. 이제 신규 던전 다 먹으려면은 4주 남았어요. 4주인가? 아니다. 최소 4주. 최소 4주고, 운이 좋아야 4주고, 뭐 한 6주 정도 보셔야 돼요. 아직도 한참 남은 얘기야. 사신 투구 13,000에 팔았다고요? 잘하셨네요. 결국 6주 뒤에는 망령 세트로 갈 거기 때문에 망령 세트는 날개바람으로 갈 거예요. 빌런은. 사신 흑가면 되게 좋아요. 그거 아덴투스가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덴투스 많이 갑니다. 사람들. 쿠가 좀 명품을 알고 있어요. 스탯이. 내가 좀 루센트를 벌어먹겠다 하는 분들은 지금 팔아야지. 당장 한 6개월 딜량 좋으려고 한다? 그건 이제 과금러 마인드고. 내가 좀 효율적으로 하겠다, 게임을. 그럼 나중을 위해서 아껴놓는 게 맞지. 아, 축하드립니다. 사신 투구 지금 딱 비쌀 때긴 해, 근데. 왜냐면은 다들 단속으로 좀 갈아타는 분위기거든? 당장 던전 돌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단속에는 이제 사신 세트 워낙 좋으니까, 일단 딜러한테는 사신 너무 좋으니까 지금이 조금 고점일 수 있지. 점점 가격은 떨어지겠죠. 사람들이 망령 세트 4세트 맞추는 순간 좀 버려질 거라서. 아, 그리고 그건 있어. 단속은 그냥 뭐한 2개월? 2개월 뒤에도 사신 세트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냥 딜을 위해서는. 지금 뭐 사실, 그러니까 PVE만 하겠다. 신규 던전이 또 추가로 나올 생각은 없다면, 신규 던전이 아까 뭐, 나오기로 예정되어 있던 5개? 아마 그렇게 될 거야. 한 3개월 정도는 신규 던전이 없을 거야. 그럼 사실 지금도 도는 던전인데, 그냥 사신 2세트에 대장군 2세트가 최고지. 어줍잖게 무슨 저 다른 거뭐 나락 살수 맞춘다? 밀량은 그냥 나락 가는 거예요, 진짜. 밀량이 나락 가기 때문에 나락 살수인 거야. 아시겠죠? 진짜 내가 반석으로 탱킹할 거 아니다. 나락 살수 하는 거 아니야, 나락 살수는. 탱킹도 안될 거고. 특성작을 못해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특성보다도 세트 옵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리고 PVE에서는 특성작이 그렇게 또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방어구에서 특성이 뭐 한둘 없어도 특성작은. 아, 그러니까 사신보다 저거? 망령 그런 게? 근데 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사실 뭐 던전만 도실 거면, PVE만 하실 거면은 사실 특성작이 그렇게 필요는 없거든요. 방어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사실 던전은 특성작 필요 없어요. 딱 중요한 거몇 개. 그건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영상에서 올렸지만, 그냥 저뭐 최대 생명력,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스피저랑 또 스피증 이런 거. 진짜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 그런 거좀 맞추시면 되지. 사신 신발은 그거 아니야? 아크보스 아니에요? 피증 말고 영향 있는 게 최대 생명력. 이런 거 좀. 최대 생명력이랑 만화 재생? 요즘 던전들이 만화 재생이 좀 귀해졌어요. 반석은 만화 재생 좀 챙기는 게 좋아요. 스피저도 좀 있으면 좋아요. 근데 사실 최생 좀 맞추면 스피저 없어도 생존은 되거든요? 최생 한 만천 정도는 그냥 좀 투자하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한 옵션이라서.
저는 스피 저보다는 그냥 공격형 아이템을 좀 맞추는 게 딜러잖아. 생존은 힐러가 챙겨주겠지. 요런 마인드. 탱커는 그거 좀 중요하잖아. 약화 지속. 탱커는 약화 지속 좀 챙기는 게 좋고. 그거 아니면 힐러한테 좀 맡기세요. 그 외에는 강화해가지고 방어도 올리는 그 정도? 이게 인내력은 사실 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보스 이런 애들이 치명타로 때리는 건못 봐가지고, 데미지가 치명타로 들어온 건못 봤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보스가 치명타가 생겨버리면 조금 이제 운빨 요소가 돼버려서, 물론 해피 같은 거는 가끔 좋아요. 해피 같은 게 가끔 챙겨놓으면 죽을 거 살고 그러거든? 미스가 뜨긴 뜨거든? 보스 데미지도. 뭐 그렇긴 한데 탱커 아니라면 굳이 있으면 좋은 정도. 무조건 챙겨야 되는 건 아닌 거. 아우. 그러니까 이게 고정됨이 아니면은 게임이 좀 운빨 게임이 돼버려서. 오히려 미스는 가끔 떠요. 미스는 뭐 여러분 그거 막 공포할 때 보면 미스 뜨잖아. 장판 깔린 거. 미스는 가끔 뜨거든요. 그럼 생존 잘 되지. 방향성이요? 어떻게 방향성 잡으실 건데요?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무기를 고르는 거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로망. 내가 이걸 하고 싶어. 그럼 그거 하면 돼. 첫 번째는 로망이야. 근데 나 로망 없어. 그냥 효율 중시. 그럼 지금은 단석이야. 아,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으시구나. 문희님은. 아, 그러면 이제. 사실 뭐 그게 사실 이 개발자들의 의도일 수 있어요. 그 기획자가 이런 얘기 했죠. 그분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올 레폰 마스터. 모든 무기를 마스터하는 게 목표다. 그렇게 유저들이 갔으면 좋겠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하면 이제 게임에 투자하는 시간도 많아질 수밖에 없지.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단속만 하고 있으니까 단속 숙련도만 올리면 되거든. 단속 아이템만 맞추면 되거든. 그래서 좀 저는 곁다리로 이제 양단 하고 있는데, 양단을 제가 이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시작부터 양검을 나중엔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장군 세트를 낀 거고, 단석의 대장군을 한좀 결정적인 이유도 양단을 어느 정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양단석지 장 5개. 그러니까 좀 하나에 몰두하세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단석이 워낙 좋습니다. 당장 한달 정도는 던전 위주로 게임이 돌아갈 거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바꾸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온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럼에도 그 과정 자체가 빨리 되진 않을 거예요. 과정 자체가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양단이 딜이 좋다. 아, 근데 단석에 비하면 딜 포텐이 좀 낮아요. 양단은 망령 4세트 맞추고 최대 생명력 좀 맞추셔야 이제 빛을 보는 상황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정말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덴투스까지 낀다. 와, 그건 진짜 미칠 것 같아. 그냥 말도 안 되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아니, 단석이 있는데 왜 양단 데려감? 단석이 있는데 왜 양단 데려감? 단석이라는 딜 준수한 친구가 있는데. 아, 로이님은 아직도 야덴 양단에 이제
꽂히셔 있구나. 이렇게. 아, 장사를 잘했군요. 이번에 아덴 양금검도 좀 좋아졌죠. 이번 보스템이 이제 상향 좀 되면서. 또 이러면서 제 것도 구경을 좀 시켜드릴까요? 아덴 강타 적중. 미쳤죠? 아덴 양단이 어제 아마 거래소 매물이 없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어제 사람들이 화재기를 겁나 해가지고 아덴 양검 없다. 매물 없어요. 특성만 있고. 근데 특성은 만화 재생 이런 거 겁나 싸고. 오, 야, 1800이 올라왔다고? 아, 제 라디오 들으면서 하니까 편해요. 아, 감사합니다. 1800이면 살만하지? 왜냐면은 제가 예전에도 좀 얘기 드렸는데 또 메모장 켜볼게. 이거 내가 아덴투스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요거예요. MMORPG는 시즌이 있거든? 시즌제 게임이야. TL도 시즌제 게임임. 결국 새로운 지역 나오고 새로운 던전 나오고 새로운 레이드 나오면은 기존 아이템들은 조금씩 버려지는데 지금 결정적으로 신2라고 볼 수 있는 영웅 2단계 이 아이템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세트템이거든요. 얘가 어떤 이번 시즌의 향방을 가르는 건데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망령 세트와 그리고 바람날개 요 두 세트가 좋아요. 이 두 개가 고트예요. 내가 봤을 때. 딜로만 봤을 때. 아직 해피 메타가 아예 벗어나진 않았다 생각합니다. 해피 메타 아직도 좋아요. PVP에서는 해피 무조건이지. 해피가 아직도 좋아요. 명중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다 하겠지만 지금 당장 제가 요즘에 이제 전쟁을 많이 참여해서 하지 못해가지고 메타는 빠르게 파악을 못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이제 PVP를 아예 중점적으로 맞추실 거면 아직은 좀 그런데 이제 저는 요걸 얘기 드리는 거죠. 지금 산다는 것은 앞으로도 두세 달은 내가 쓸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보면은 두세 달을 쓴다는 가정하에 보시면은 저는 아덴투스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 생각하는 거지. 요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해피는 잘 나가지만 두세 달 이후는 어떻게 될지 몰라. 두세 달 이후는 몰라요. 진짜 해피는 몰라요. 해피가 떨어지면 명중도 떨어지는 거야. 가치가. 그죠? 지금은 모르쿠스 나쁘지 않아요. 네, 모르쿠스 해야 상대한테 스턴이 들어가고 맞아요. 근데 지금 메타 자체가 던전 위주로 많이 굴러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어서 내가 양단으로 딜을 정말 잘 내고 싶다 한다면 전 망령 세트도 정말 좋다 생각하거든요. 망령 세트 자체가 피를 많이 회복하는 그러니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좀 좋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망령 세트를 가게 되면서 명중도 올라갈 거란 말이죠. 현재 체력에 비례해서 명중이 올라가는 양검의 그 특성 스킬, 활성 스킬인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로 인한 시너지를 보는 아덴투스는 앞으로 한 3개월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을 생각해봤을 때 지금은 근데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건 해피가 저물게 되면 명중이 떨어질 거고 그럼 모르쿠스급 양손검도 당연히 좀 하락을 할 겁니다. 근데 요거는 그냥 PVE만 봐도 좋거든요. PVE만 봐도 그냥 딜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시즌2잖아요. 시즌2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당장 사람들이 아이템이 확확 바뀌나요? 아니죠. 톨랜드로 넘어가는 시즌3가 아마 시즌3가 톨랜드가 될 거야. 톨랜드가 지금 7월로 예정되어 있죠. 7월 중순쯤으로 예정되어 있죠. 근데 이 친구가 나온다고 해서 아이템이 바로 바뀔까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시즌2에서 모아놓은 이 아이템으로 시즌3를 굴릴 거예요. 한 달 정도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를 굴리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당장은. 그래서 얘를 그러니까 생각해보자면 지금 이제 3월 끝나가니까 4월부터 하면 4, 5, 6, 7 가능한 8까지도 가능해. 한 5개월 정도를 망령 세트에 아덴투스를 굴릴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출시부터 12, 1, 2, 3 이렇게 했죠. 4개월 지냈죠.
지금 딱 아덴투스를 장만하신다면 요렇게 즐길 수 있습니다. 4, 5, 6, 7, 8. 8은 조금 저물 수 있어. 이제 이때 되면 하이브리드로 가야겠죠. 그때 이제 시즌 3 아이템 좀 끼우면서 갈아타면서 과도기 과정이 8월 정도 될 것이다. 저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까 뭐 1800 루센트의 아덴투스가 나왔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강타적 중이 아니더라도 이제 강타적 중만 챙길 수 있거든. 망령 세트만으로도 제가 지난번 영상으로 강타적 중이 진짜 스킬이랑 같이 조합해서 하면 강타적 중을 1000까지도 맞출 수 있어요. 스킬만 해가지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무기에 굳이 강타적 중이 있어야 되나를 고민하는 과정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타적 중이 너무 많으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아덴투스 정도는 나쁘지 않다. 제가 이 아덴투스만으로 영상을 한 3, 4개 뽑아가지고 아덴투스 예찬 논자가 되어버렸는데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밤이 되니까 뭐 할 게 없네. 던전 좀 있나? 엔트 베이직 LF DPS 학살자 보스 앞 빡딜 숙련자 두 자리 있습니다. 던전이 없네. 다른 직업 하려면 과금이 필요하군. 그래서 단속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단속은 과금하지 않아도 최상위 스펙이 가능함. 물론 사신 세트가 없어갖고 최상위는 아니네요. 아무튼 그래도 보급형 단속은 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보급형 단속. 그 보급형이 매우 효율이 좋음. 아, 아덴 잡고 아무도 안 쓸 때 죽음. 축하드립니다. 잘하셨네요. 그게 승자지. 난 좀 후회하는 게 옛날에 사신 바지가 한 두 개 나왔어요. 길드 레이드에서.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아, 그때 그 루센트로 내가 뭘 사는 줄 알아? 요걸 샀어. 대자연 의복. 아, 이거 이게 4,500원짜리입니다. 4,500 루센트. 아, 킴블 장검 천의 삶. 오. 아덴은 티징 미쳤어요. 여러분 나중에 진짜 깜짝 놀랄걸? 내가 진짜 경고했다. 진짜 이거는 미쳤다고 경고했어 내가. 나중에 망령 4세트 사람들 막 나오고 최대 생명력 막 한 2만 5천에 한 3만? 진짜 많이 맞추면 3만 맞출 수 있어 지금 보면. 3만 맞춘 아덴투스 양성검 강타적 중에 온다? 그냥 뚝배기 깨지는 거야. 뚝배기가 깨지는 게 아니라 뚝배기가 뭐랄까. 그 깨지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뭉퉁거려져 그냥. 조각이 나지 않고 압축이 돼버리는 그런 경험 하실 겁니다. 아 근데 맞아요. 지금 당장은 광폭검이 또 사냥에 좋아요. 왜냐면 이게 쿨감이 너무 좀 있어가지고 쿨감 생각해서. 녹일 수 있나요? 2만 피? 요즘은 또 딜 좋은 사람들도 많아가지고 뭐 장지 이런 사람들 딜 장난 아니던데. 맞아요. 양성검은 특히나 스킬 위주로 하는 거라서 걔도. 그래서 사냥하실 분들은 쿨감도 좀 맞추시는 게 좋죠. 쿨감 좀 필요하긴 해요.
그냥 양손검 두 개 쓰면 돼요. 아, 그런 방법이. 그럼 치명타는 어떡할 건데? 그래도 무기는 같이 껴야 되지 않나요? 반검이 주는 치명타 피해 18%에다가 등등하면. 물론 여러분의 이제 취향이니까 존중하겠습니다. 반검을 두 개 둔다. 진짜 멋있는데? 와우에는 그런 거 있잖아. 분노전사. 양손검을 쌍수에 들어가지고 막 졸라 패는 거야. 개멋있지. 낭만있지. 피해라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름이 타이탄의 소나기였나? 그런. 아, 인터샤프트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되게. 이거 샤프란 어디다 쓰는 거야? 모아놓을까? 요즘 하도 빵을 많이 먹으니까 없거든? 샤프란 어디다 쓰는 거임? 어디 있음? 재료템에 있음? 샤프란 여기다. 솔루트 6포. 아, 솔루트 6포 오히려 좋아. 아, 지금 좀 방어력이 필요하거든. 좀 챙겨놓자 여기서. 얘네를 밤일 때 잡으면 되는 거죠? 아, 음식인 건 알지, 내가. 아, 무기는 좀 아껴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단석 요거 레키랑 키마렉스는 당분간 구강으로 아껴둘라고요. 다른 아이템 그냥 구강해서 좀 쓰려고요. 당분간은. 그리고 어차피 시간 있잖아. 우리 시간 많잖아. 어차피 영웅 2단 아이템 무기 만들려면 한 두 달? 남았거든요. 이게 던전이 2주마다 나오게 바뀌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남았어요. 이 제작하려면. 이제 그것들이 이제 강화하고 하는데 쓸 강화석은 한 달 정도면 마련되지 않을까? 아, 불특성한 거, 그치. 저도 좀 아껴둘라고요.